여름철 대표 간식이죠.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하나의 알곡에 검은색과 노란색이 동시에 들어있는 특이한 찰 옥수수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기존 품종보다 맛과 영양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 팔뚝 크기만한 옥수수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보급된 신품종 황금흑찰입니다. 그동안 재배하던 강원도산 품종이 고성 지역 기후와 맞지 않다 보니 열대 거셈이 나방에 취약하고 수확 시기 쓰러진 피해가 빈번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키가 적고 키 대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쓰러짐이 아주 강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깨까지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농진청이 개발한 황금 흑찰은 하나의 알곡에 검은색과 노란색 색소가 복합적으로 발현합니다. 노란색인 알곡의 배 부위는 눈 건강에 좋은 카로티노이드가 검은색인 등 부위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특히 최근 컬러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안토시아닌은 천연염료와 식용색소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황금 흑찰을 검정 찰 옥수수인 흑진주찰과 비교해봤더니 안토시아닌 함량은 비슷했고 카로티노이드는 무려 20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상품성에 중요한 이삭 끝달림률이 98%에 달했고 나달 100개의 무게가 흑진주찰보다 5.6g 더 무거웠습니다. 황금흑찰은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 성분이 한 알곡에 동시에 발현되는 국내 최초의 찰옥수수가 되겠습니다. 황금흑찰을 드시면 눈 건강에 좋고 심혈관계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항암,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씹힘성과 찰성 등을 고려한 식미평가에서도 황금흑찰은 기호도 5.5점으로 흑진주찰을 압도했습니다. 식감도 너무 찰지고 맛도 너무 달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꼭 한번 사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다만 황금흑찰은 검은색 찰옥수수 열성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옥수수 품종과 함께 재배할 경우엔 반드시 2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황금흑찰 종자를 본격 보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